그저 경자년이었습니다. 천이 넘고 만이나 넘는 성수님들 따라드셨다가 정묘생이 나는 최씨 제자가 옳습니다. 그저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서씨 할머니, 양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송씨 할머니 따라드시고 갑인생에 나는 김씨 신어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기해생에 나는 김씨 신할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최씨 제자 성수장군님과 하해 받으셨다. 오늘도 이쁨 속에 기염 주시고 기염 속에 역검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청원이 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도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선생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이런데 다녀는 보셨어요? 한번 가보셨어요? 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네네. 근데 선생님 왜 이상하게 네. 선생님의 사주를 보면은 네. 그렇게 뭔가 굴곡지지는 않아요. 네. 근데 하나 흠을 잡자면 네. 명예가 모자라요. 명예요? 네. 그렇다 보니 이상하게 선생님이 크게 뭔가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지를 못한다 그러거든요. 흔히 말해 누군가한테 뭔가를 베풀었을 때 네. 고맙단 인사가 와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그게 모자라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을 상대를 할 때에 있어서 네. 이상하게도 선생님이 뭔가 지고 들어가줘야지만 그 관계가 유지가 된다 그래요. 아. 흔히 말해 선생님도 선생님 짜증이 원래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 저가요? 내 직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내 성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네. 근데 이상하게 내 성질 부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맞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그러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선생님은 사람을 관리를 해주거나 네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이끌고 가야 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은 원래 피를 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선생님도 무슨 일 하세요? 지금 한의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의원? 네. 피곤한 거 맞네. 아 피곤한 거. 부항 떠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근데 선생님. 피곤해요. 네. 근데 요즘에 조금 그 한의원에서 옮기고 싶은 마음 없어요? 지치긴 하는데. 원래는 피부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옮긴 지 얼마 안 됐어요 한의원 쪽으로. 근데 이상하게 나는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실증이 난다기보다는. 네. 뭔가 많이 내가 좀 지쳐요. 아 지쳐요. 그리고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해보니까 네. 너무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이 올해 늦가을 안으로 해서 이동수가 한 번 더 드니 아, 선생님이 네 옮기셔도 괜찮겠다 그래요. 아 옮기면 더 잘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선생님은 왜 척추가 아파요? 척추요? 네. 네 척추가 아파요. 흔히 말해 뭐 척추 뭐 측만증인가 뭐 망곡증인가 그것까지는 아닌데 네. 이상하게도 자세 교정부터 조금은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요즘 뭐 도수 치료라고 그런 거 우두구둑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 좀 요즘 실비보험 그거 된다고 하니까 네. 그것 좀 받으세요. 목이랑 어디 척추요? 응. 목부터 목도 척추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여기부터 허리 중간까지 너무 아... 아파요. 안 좋아요. 제발 좀 받으세요. 우리 추가 치료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안 좋긴 안 좋아요. 자세가.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치료 받아도 선생님 똑같아. 아 똑같아요. 자세가 안 좋아요. 폐 안 좋은 사람한테 선생님. 폐 안 좋은 사람. 폐 안 좋은 사람한테 약을 줘. 근데 네. 그 사람이 담배를 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과가 있을까? 없죠. 선생님도 똑같아요. 이거를 치료를 받는 사람이야. 근데 본인 스스로가 자세를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효염이 떨어지는 거.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 사람의 인력이 가장 중요해요. 뭐든지 선생님도 자세를 되도록이면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좀 하세요. 그러면 덜 아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장이 안 좋아요. 장이요? 아, 네. 장이 안 좋아요. 네. 식습관이 좀 안 좋거든요. 네. 고기 맨날 좋아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밖에서 배변 활동을 잘 못해요. 밖에요? 응. 밖에보다는 집에서 조금 화장실을 많이 가요. 그러니까 밖에서 왜 사람이 좀 싸고 싶을 때 싸고 참지 말고 좀 그래야 되는데 좀 예민해가지고 이상하게 선생님이 밖에서는 배변 활동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는 게 어떻게 보면 많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흔히 말해 얘네도 나갈 때가 됐으니까 신호를 보내는 건데 네. 그게 안 되다 보니 지네도 괴롭거든. 그러니까 조금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선생님이 조금은 관리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개선의 효과는 있으시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네. 크게 탈날 거는 없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지금 결혼하셨어요? 아니 안 했어요. 그렇죠? 만나시는 네. 분은 있어요. 아, 지금 남자친구랑 만난 지 2년 좀 남았는데 결혼까지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가지고. 근데 나는 말이 웃기게 나오는 게 뭐냐면 네. 제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네. 선생님이 있어요. 네. 선생님이 두 다리를 다 담궈야 돼요, 이 사람한테. 아...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은 한 발 딛고 한 발 빼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스스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네, 지금 커요.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 마음은 커요. 근데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네. 이 사람이 만족이 100이면 100 다 안 돼요.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네. 사람은 누구나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이해하는 척만 할 뿐이지. 네. 근데 선생님한테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은 서로 같이 걸어가면서 이 사람을 더 성장시키세요, 선생님이. 아. 그럼 괜찮은 사람. 근데 또 웃긴 게 여기에서 내가 아까 선생님한테 처음에 그랬죠. 명예가 모질라다고. 네. 근데 선생님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또한 선생님 사주가 그렇다 보니 네. 들쭉날쭉해요. 어쩔 때는 나를 되게 위해줘. 어쩔 때는 날 되게 서운하게 해. 하다못해 어쩔 때는 선생님이 업고 다닐 만큼 잘해줘. 근데 어느 날은 진짜 뺨따고 때리고 싶을 만큼 막 이상해. 네, 네, 맞아요. 선생님 사주를 조금만 돌보세요. 선생님네 집은 네. 원래는 선생님네 본가 외가 외가 자체가 네. 확률이 세요. 근데 선생님은 어디를 가서 제발 부적 좀 하세요. 부적? 네, 부적이 참 잘 맥히는 사주예요, 선생님. 아, 부적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적을 좀 지니고 다니시면서 네. 생활을 하시면 나한테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근데 결혼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나요? 35, 6. 선생님 지금 몇 년생이세요? 지금 92년생. 92년생이요? 92년생이 29이네요. 네. 원래대로라면 선생님한테 35, 6의 혼기가 들어요. 35이요? 네. 한참 남았지. 결혼할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 아직은 조금은 시기상조. 되도록이면 지금 29이잖아요. 네. 이 9수 곱이 지나서 30 넘어서 하세요. 9수가 안 좋아요? 9수가 안 좋기는 하죠. 왜 9라는 숫자가 불안정한 숫자다 보니. 30대, 30은요? 30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남자친구의 운이 가장 중요해요. 네. 왜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고 이집 귀신이 돼요? 이 사람은 대주가 돼요. 대빵이 돼요. 네. 이 사람의 운이 좋아야 선생님도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남자친구분 또한 올해 내년까지는 홍기가 그렇게 확 들지는 않아요. 두 분이 말은 뭐 결혼하자 이렇게 오갈 수는 있어. 네. 근데 추진은 안 될 거야 아마. 추진이 언제 될까요? 내년 지나야 돼요. 내년 지나야 추진이 돼요? 네. 아직 추진은 안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 그냥 말만 오가고 아직 부모님 서로 뵙지도 않아가지고. 근데 남자친구분은 좀 한량처럼 살아야 되는데. 한량이요? 한량이 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자기가 좀 떠돌아야 되는 사주예요. 남친 무슨 일이에요? 지금 자동차 쪽으로 일하고 있는데 집에 농사를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바빠요 많이. 그러니까 항상 내가 바빠야 되고 떠돌아다녀야 되고 여기에 어디 안착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많이 바빠가 지금 잘 못 만나고 있어가지고 엄청 바빠요. 근데 또 되게 효자다. 효자예요. 아 효자. 선생님이 시부모 모실 각오하고 가야겠어요. 아 진짜. 근데 조금 거기 어머니 살아 계세요? 네. 같이 살아요? 네네 같이 살아요. 근데 그 집 어머니가 조금은 별나요. 아. 좀 내 아들 최고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야 네. 이게 좀 있어요. 선생님 명예수가 모질란 게 맞아. 그러니까 그런 집안 사람이랑 자꾸 엮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그랬잖아. 사람을 만날 때 선생님이 항상 지고 들어가줘야지 그 관계가 유지된다고. 이기려고 하면 안 되지. 어쨌든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지금 정말 일이 언제부터 잘 풀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족한 명예수를 조금 채우고 나시면은 잘 풀릴 거고, 그리고 아까 이 늦가을 가기 전 제가 이동수가 한 번 더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제발 좀 옮기세요. 아, 옮겨야 돼요? 네. 안 옮기면 어떻게 돼요? 여지껏 못 들었어요. 아, 근데 지금 현재 마음은 옮길 마음은 없었는데 옮기게 될 그게 계기가 있나요? 그렇죠. 왜냐면 선생님은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사람이잖아. 네, 맞아요. 입술이 다 불어떴다. 하도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랑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계기를 다 볼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다만 선생님의 운태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은 불만이 있을 수 있어.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불만이 없어요. 왜? 아까 전에 제일 처음부터 선생님들 때가 지져야 사는 사람인데 그러질 못해요. 내 이를 감춰야, 내 이빨을 감춰야 되고 내 손톱을 감춰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충분히 내 이 드러내고 내 손톱 드러내고 살아도 돼요. 그럼 제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거요? 네. 아니요, 딱히 없어요. 없어요? 올해에는. 건강 같은 것도 척추 아니면 장 말고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상담 스타일이 좀 이래요. 제가 먼저 다 말을 해요. 아, 먼저. 네. 아. 뭐 혹시라도 나중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그럼 말씀 더 내어드려요. 아. 네. 억지로 짜내지 말고. 근데 남자친구랑 결혼이 제일 문제라가지고. 근데 둘 다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선생님. 쌀을 불리지도 않고 씻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밥을 먼저 줘? 그럼 내년에는 결혼하기로 했는데 말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내년이? 그 여지껏 제가 했던 말을 잘 되새겨 보세요. 뭔가 마음이 서로 오가기는 해. 근데 이상하게 추진이 안 되죠. 네, 맞아요. 근데 선생님 아직 시기가 아니어서 우리 서른 지나야 돼. 남자친구분은 내년부터 되니까 추진이 되는 거죠. 성격도 서로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선생님이 더 잘 알지 않아요? 성격 안 맞으면 모르고 사귀어. 합은 잘 맞아요. 잘 맞아요. 네. 왜 그 사람 열심히 살려는 사람은 맞으니까. 남자가 그거면 됐지, 요즘 시대에. 맞아요.